선거보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입으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잠실 본동 이동 7동 의원 후보로 나온 최지선입니다. 기후위기,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직면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라선거구 보궐선거 구의원 후보로 나온 최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90년생 구의원 후보고요. 뭔가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코로나가 왔고 미세먼지로 되게 힘들어하고 아이들은 좀 병도 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효율성만 따지다가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어갖고 약간 제 공약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이게 첫 번째인데 최대한 쓰레기를 적게 발생하는 쪽으로 이 선거하는 방식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규칙을 정해봤는데 사무실 운영할 때도 최대한 쓰레기가 적게 나온 식으로 운영해보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벽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뿌듯합니다. 이거는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 잉크를 써갖고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종 인증 마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 공보물은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여 콩기름 인쇄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 좀 느낌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일반 광택 보통 종이에다가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명함을 주문했는데 명함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게 명함이 이렇게 온 거예요. 플라스틱에 와갖고 이거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모아놔서 나중에 우체국에 갖다 드리거든요. 거기서 뽁뽁이 필요할 때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요. SP 200이라고 해서 사탕수수로 만든 나무를 배제하는 친환경 종이거든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명함은 나무를 배제하는 친환경 종이였습니다. 이것도 스프레이도 안 좋긴 한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 놓으셔야 돼. 하드보드. 네. 제로웨이스트는 아닌데 선거 때 이제 선거 운동원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1번, 뭐 2번 누구 이렇게 써서 후보명이랑 사진 써서 그런데 그게 보통 품보드로 해요. 그러니까 가볍고 그 다음에 좀 오래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선거 때만 딱 2주 동안 쓰는 건데 2주 때 되면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양이 일반 쓰레기로 되어지는데 저렇게 하면 그래도 종이로는 다 재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재활용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그렇게 맞춰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쓰였던 현수막에 70%가 매립되거나 소각됐다. 합성섬유다 보니까 소각해도 유해물질이 나오고 매립해도 토양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고민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외벽 현수막도 이게 폐플라스틱 원단으로 만든 현수막이에요. 네. 그래서 폐플라스틱이 90%고 그 다음에 10%가 몇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방으로 리사이클 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거는 지금 선거 기간에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사이클링 된 천이다. 원래 그 바람막이 잠바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게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아니냐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하면서 부재옷으로 하자. 어차피 만들어진 옷 업사이클링 개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거운동복을 그러면 예상시에 입으면 되지 않겠냐 하실 텐데 선거복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입으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게 붙어있으면은 다시 입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번호가 있는 옷은 그 선거 기간 2주 동안만 입어야 돼. 생각하는 거와 진짜 하는 거 다르잖아요. 막상 해보니까는 쉽지만은 않다. 일단 선거 기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많은 물량과 속도전, 딴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효율을 뽑아야 되는데 제로웨이스트는 다 정반대예요. 가장 느리고 돈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니까 근데 저는 이게 뭔가
대단한 모험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이게 정치다라는 걸 좀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분들이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정치인부터 먼저 바뀌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하면서 좀 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정치인분들이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과제로도 그린 뉴딜이 들어가는 시기인 만큼 네,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나 좀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걸로 하면은 힘은 조금 들지라도 재미있다, 재밌고 보람된다. 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유권자분들이 알아봐 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지금은 좀 저는 어려움이 그래도 좀 있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요거를 하시면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네, 그런 기대도 됩니다.